킹덤에서도 뭔가 정말 큰 임팩트를 남기고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좀 큰 것 같아요. 그냥 이게 스트레이키즈 음악이고 무대구나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진짜 이 갈굽 진짜 모든 걸 다 올인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매 무대마다 살살 할 생각은 없습니다. 이게 없어요. 여기서 이렇게 가야 돼요. 잠시만 이게 긴장감이 너무 막 바바바바바 이렇게 올라가니까 긴장 필릭스 긴장돼? 필릭스 긴장돼? 네 아직도 긴장됩니다. 무서웠어요. 뭔가 실수할까봐 뭐 틀릴까봐 뭐 잊어버릴까봐 그런 걱정이 있어서 기다리면서도 되게 많이 티났던 것 같아요. 카메라 리허설 준비하겠습니다. 잘못 밟고 찬이 형 너 너무 무겁게 딱 밟고 중심을 못 잡고 딱 넣어졌을 때 한이랑 부딪힐 뻔했는데 심지어 타이밍도 너무 늦어서 현진이까지 백플립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실수 네 가지인가 그게 되게 걱정 많이 했어요. 굉장히 부딪혀도 늦으면 안 돼 오늘. 오는 거 늦으면 얘 못 뛰어 절대로. 제 실수였어요. 1인 점팔? 아니 그냥 중심을 못 잡았어요. 그냥 무거웠지, 내가 밟았을 때. 그냥 신경 쓰지 말고 하면 돼. 자. 어차피 이따 한 번이니까 그냥 너 편한 대로 밟아. 상관없어. 괜찮아? 오우, 진짜 미안. 아, 괜찮아. 괜찮아, 하던 대로만 하면 돼. 멤버들이랑 있을 때는 걱정 안 시키려고 그냥 순화해서 말하긴 했는데 사실 그게 되게 걱정은 됐거든요. 사실 이제 제가 다치면 이제 저는 괜찮은데 이제 릭스는 고난도의 안무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친구가 다치면 어떡하지라는 마음이 훨씬 컸던 것 같아요. 절대로 틀리지 않게 꼭 잘해야겠다. 이거 원테이크인데 우리가 스키즈다. 우리는 잘할 수 있고 정말 이런 모습도 보여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계속 걱정하고 있었어요. 아, 너무 긴장해. Don't be nervous. 긴장할 거 없어. 긴장하지 마. You good? Yep. Okay, think you got too much on your mind, yeah? 신경 쓰고 있어. Yeah. Maybe don't think too much. 신경 쓸 게 많아서, point. 신경 쓰는 거, you should have just finished all that with on practice days. But today, you're just gonna just do it, like you know what I mean? 필릭스나 애들 좀 되게 생각이 엄청 많아 보이더라고요. 홀린 듯 그런 느낌이어서 우리 어차피 열심히 연습했고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될 것 같고 그냥 즐겼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마음으로 저희가 이렇게 정리를 했던 것 같아요. 침착하게! 침착하게! 흥분하지 말고! 파이팅! 다 했어! 자, 사고 안 나고 안 다치게! 오케이! 첫 팀이시니까 잘하자! 오케이? 오케이! 자, 원, 투, 스트라이크! 무대에서 강렬한 퍼포먼스와 준비했던 만큼을 다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산을 넘어 강을 넘어 산을 넘어 강을 넘어 바다 강을 넘어
잘한다. 힘들지 않은 것 진정들 속에 뛰어든 건 나니까 박수 쳐줘야 돼. 이건 박수 쳐줘야 돼. 뭐야. 너무 멋있잖아. 잘하네. 정치를 많이 썼네. 어, 잘했다. 멋있다, 멋있다. 야, 진짜 멋있다. 어우, 진짜 다, 야. 어떻게 저렇게 하지? 너무 잘했다, 스트레이키즈. 아, 진짜 멋있었어. 솔직히 스트레이키즈 분들의 무대가 볼거리와 그 눈요기가 엄청 많았던 것 같아요. 뭐 아크로바틱도 하고 뛰어넘고 슬라이드하고 뭐 소품도 활용하시고 엄청 많아서 제가 눈이 두 개인 거에 너무 아쉬웠어요. 근데 기대 이상이었어요, 정말로. 자극을 받았던 무대였던 것 같아요. 중간에 랩하시다가 뭐 엄청 막 쏘시는 거예요. 폭죽 같은 거. 신기하고 멋있었어요. 앞으로 다른 경연들 할 때도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스트레이키즈 분들한테서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오늘 보면서 했습니다. 강 하나 건넜다. 잘했다, 잘했다. 야, 잘했다. 잘했어. 야, 고생했어, 고생했어. 잘했다. 한 만큼 만큼. 다행이다. 오늘 무대도 하면서도 되게 재밌었고 그냥 뭔가 소화시키는 느낌이었어요, 확실히.